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기구 UN.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국제기구를 곧 UN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기구를 대표할 정도로 큰 규모와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UN은 회원국 193개국에 6개의 주요 기구를 포함한 47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흔히 UN 시스템 혹은 보다 정겹게 UN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UN 사무국의 한국인 직원 이병관 씨는 UN 가족이 된 지 올해로 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병관 씨와 함께 UN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N 사무국을 안내해 줄 오늘의 주인공, 이병관 씨. 병관 씨는 여느 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악명 높은 뉴욕의 교통체증을 피하는 방법으로 병관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최근 뉴스를 검색해보고 세계 각국의 정보를 미리미리 체크해볼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계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뉴욕. 그 한복판에 수많은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지로도 손꼽히는 UN 본부. 이곳이 바로 이병관 씨의 직장입니다. 다양한 UN 시스템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UN 사무국입니다. UN 사무국은 담당 영역에 따라 다양한 부처로 나뉘는데요. 사무총장 밑에 감사실과 군축실 등 5개의 실이 있고 그 아래로 정무국과 평화유지활동국을 비롯한 8개의 국, 그리고 그 아래로 실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됩니다. 각각 감사원과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의 정부처럼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만큼 UN 사무국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3년째 UN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병관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제연합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라는 곳에서 Statistics Division, 통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병관이라고 합니다. DESA는 경제사회이사회라 그래서 경제와 사회 문제를 서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퍼블리시하는 그런 디파트먼트입니다. 이병관 씨가 속해 있는 경제사회부는 UN이 진행하는 경제사회 관련 모든 기술 지원 협력 사업을 관장하는데요. 각 나라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고 UN 사무국과 회원국에 대한 정책 지원도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 정부로 따지면 행정안전부나 환경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네요. 첫 번째가 회원국들과 193개국 회원국들과 연락을 취해서 그 국가만의 에너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하고 바꿀 일이 있으면 바꿔서 저희가 그 모인 자료들을 연간 발행물로 출판을 하면 이제 각국 여러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그게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캐패시티 빌딩이라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개발도상국 같은 정부에서 역량이 없을 때 뭔가를 시작할 역량이 없거나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워크숍을 열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끝난 뒤에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모니터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이병관 씨는 어떻게 UN 사무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다는 이병관 씨. 사업가와 외교관을 꿈꾸던 활발한 성격의 소년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저서를 읽고 UN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병관 씨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그리고 동아시아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후에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중국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UN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턴십에 지원을 하게 됐고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UN 사무국의 정무부서에 지원을 했지만 아깝게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 명단의 기회를 통해 경제사회국에서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 기회를 잡아 결국 정직원으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청소년 시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책을 읽고 국제기구 입성의 꿈을 꾸었던 이병관 씨. 그 작은 꿈이 씨앗이 되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턴십에 대한 도전도 그중 하나였죠. 물론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도전이 새로운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유엔의 다른 선배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복권에 당첨이 되려면 우선 처음에 복권을 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입 경로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했고 지원해서 들어왔더니 6개월 동안 무급 인턴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새로운 또 길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계신 후배님들한테 뭐든 일단 현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관 씨는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한 차례 도전에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행운이 뒤이어 따라왔습니다. 인사를 통하는 그 과정이 유엔은 참 예를 들어 한 자리를 메꾸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6개월 동안 그 공석으로 있으면 사실 그 오피스에 있는 많은 업무들이 방해를 받고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부서에서 이제 데려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인력 풀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서의 괜찮은 성적과 인터뷰에서 괜찮은 성적으로 통과를 한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최종으로 합격되지 못했던 2인자, 3인자들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서 안 됐다고 해서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지원 공고를 통해 인턴부터 시작했고 직원 명단을 통해 유엔 사무국의 정직원이 된 병관 씨. 그럼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The United Nations has a program called the Young Professionals Program, and this is open t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ho are under the age of 32, and they should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n they may be asked to sit an exam. They should write this written exam, and following that, there's an interview, either face-to-face or perhaps via remote technology, and following that, an offer may be extended, and that's what happened in my case. 대부분의 직원들은 UN 채용 웹사이트의 공고를 통해 채용이 됩니다. 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늘 웹사이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필기 시험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관계자와 패널 인터뷰를 거치면 최종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혹시 최종 과정에서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도 이병관 씨의 경우처럼 직원 명단에 올라 다른 부서에서 연락을 할 수 있으니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UN 사무국 채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젊은 인재 프로그램은 지금 막 일하기 시작한 젊은이를 위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각국의 정부에서 후원하는 JPO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UN 봉사 프로그램으로 UN 사무국의 일을 시작하는 것도 UN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력이 있다면 전문적 스텝이나 책임자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UN 사무국 진출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UN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채용 공고 외에도 직무 관련한 정보나 면접 준비 방법 등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학생이거나 자신이 UN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바라는 직무에 대해 늘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UN 사무국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이 조언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청소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교부 권규한 국제기구 국장의 말을 들어볼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JPO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 봉사 단원으로서 세계 각지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국제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년에 한 50명 정도 저희가 파견하는 걸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이 JPO하고 UNV라고 하는 유엔 봉사단 말고는 저희가 국제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 UN과 내에 국제기구정보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국제기구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통해서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국제기구 채용설명회라고 하는 행사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인사 담당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요. 또 그 계기에 그 모의로 이제 인터뷰를 보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기구 진출하는데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같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유엔의 모든 기구들의 조력자 유엔 사무국.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데요. 그럼 이병관 씨가 노력하는 모습 함께 만나볼까요? 유엔 사무국에 들어온 지 3년이 된 이병관 씨. 처음 원하던 정무 부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이 컸다고 합니다. 분석한 통계가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보람이었죠. 제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참 보람찼던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3년 차가 됐다 보니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통계상으로 이제 발전이 있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그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 성향대로 10년, 20년이 지속된다면 물론 그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이 있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제가 그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 참 보람차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힘든 점도 있었다는데요. 통계 분석에 대한 일을 하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 병관 씨는 석사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학적인 지식이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거기서 제가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근본적인 통계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석사학위를 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일을 같이 병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부한 정책학이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졸업을 한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주말엔 학교 도서관에서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협력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현지인과 소통을 위한 불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사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최신 뉴스 업데이트도 필수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1년을 살면서 HSK라는 그런 능력 시험을 봐서 5급이라는 자격증을 땄었는데요. 막상 유엔에 들어와 봤더니 중국어는 크게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업무상에서는. 이제 업무 밖에서 네트워킹 할 때는 중국어가 편하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불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불어가 사실 어딜 가서나 사실 이메일도 불어로 써도 규칙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개발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아프리카 쪽으로 개발 협력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많이 쓰여지는 불어를 하면 가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제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저는 발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공부 끝나고 얼마 안 됐지만 아, 다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박사를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롱텀으로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we really look for people who have the resilience to make it in an environment that's constantly changing. So in that regard, being a good team player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f you're in a crisis situation, you really have to depend on other people.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경험을 크게 많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국제기구에 가서 어떤 일을 펼칠 수 있을지 그런 자기의 강점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도 충분히 기회는 있으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The two official working languages of the UN are French and English. So being confident and even fluent in French and English is really important. One way to improve your language skills is to watch movies in those languages. Also now there are a lot of podcasts on how to improve your language skills. 유엔은 온갖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 현장에서의 사람들을 구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유엔의 활동 뒤에는 살림을 도맡은 유엔 사무국의 수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 조직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유엔 사무국인 만큼 다양한 국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몸담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우리 인재들도 유엔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 활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국의 문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니까요.